안녕하세요. 오늘 266페이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할 차례죠. 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에 다섯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요. 실무는 거의 많이 원래 실무가 12문제 정도 출제되어야 하는데 실무가 최근 들어서는 5~6문제 이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출제하게 되면은 이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가 중요합니다. 자, 267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연역. 연역은 시험에 역사인데 거의 출제는 안 됩니다. 다만 이게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됐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 모든 국민들이 거의 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업공개사들이 결사 반대하니까 오피니언 리더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국민 여론도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이 제도는 오히려 더 강화됐고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서 이름이 계속 바뀌었었습니다. 옛날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 미래창조과학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었는데 이 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라고 지금 와서 보면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 지금도 또 지금 현 시점에서 실임대가 신고 제도도 도입하자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실매매가만 매매만 신고하고 있죠. 임대도 지금 임대차도 약 15%만 그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 것만 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한 15%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지금 임대는 매매만 신고하고 임대는 신고하지 않는데 아마 언젠가는 임대차도 실임대가를 신고하는 시대가 아마 올 것으로 봅니다. 먼 훗날 언제가 될지 지금 당장은 아마 정치권에서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년 선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꺼내는 순간 다 떨어지니까. 자, 267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그래서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됐었고요. 양가로 2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즉 원래 2006년 1월 1일부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 법 이름이 굉장히 길었는데 2014년도에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분리됐었습니다. 그랬다가 268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양가로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자가 하나 들어갔죠.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됐는데요. 개정된 게 아니고 제정됐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제정이라고 했습니다. 등자 하나 들어갔는데 법 이름은 등자 하나만 차이가 나는데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2017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 이 세 가지가 통폐합되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자 하나 들어갔죠.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포상금 제도도 역시 2017년 6월 3일 날 도입됐는데 지난주에 포상금 제도를 말씀드렸고 오늘 그래서 프린터 포상금 제도 비교하는 걸 해드렸죠. 지난주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두 개 구분하는 거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될 겁니다. 오늘 내드린 프린트가 반드시 한 문제 나오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나중에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거는 거의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돼요. 한두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기본은 55점 이상은 여러분들이 나오거든요. 학원을 다니면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으면 55점 이상은 나오니까 거의 떨어지는 분도 한두 문제 때문에 합격하시는 분도 한두 문제 때문에 합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의 분포가 평균 55점에서 65점 사이에 전부 다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69페이지 용의정입니다.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용어쟁이라는 것은 그 조작적 쟁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용어쟁이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1번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따라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대상물이 아니란 뜻이에요. 지금 제목이 뭡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신고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이라고요. 즉 이 법에서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 대상물이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거래 당사자란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자,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만 당사자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 말은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이 뜻이죠. 임대차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임대차는 거래 당사자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71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등인데 양가로 1번 신고 의무자입니다. 1번 거래 당사자 직접 거래입니다. 동그라미 기억. 거래 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 가격 등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권리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아까 거래 당사자가 누구였어요? 매수인, 매도인, 임대인, 임차인은 아니라고 했죠. 자,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요. 근데 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은 앞으로 30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시험 치기 전에. 그냥 그래서 가볍게 너무 확실하게 암기하지 말라고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하고요.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법에서는 또 소관청이라고 부르죠. 법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신고서 제출은 단독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고는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신고서 제출은 공동으로 해야 되는지 혼자서 해야 되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즉 혼자 가도 되고 같이 가도 됩니다. 공동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의미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출은 공동으로 해도 되고 단독으로 해도 됩니다. 다만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다만 계약 일방 당사자가 일방 또는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디귿에 보면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 뒤에 나옵니다마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단독으로 사유서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어서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시험에 전자문서 가능 불가능도 출제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개거래입니다. 즉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즉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직거래인 경우는 국가 등인 경우는 누가 한다고 했어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한다고 했죠?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비록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니은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 해당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제가 신고를 공동으로 해봤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현실적으로는 그 RTMS 부동산 거래 신고
거래 신고 시스템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매도처 개업공개사가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지금 관행이 공동중개를 하면 관행이 매도처 개업공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서도 적고 확인설명서도 적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합니다. 지금 법에는 없지만 공동으로 하면 아무나 해도 상관없죠. 지금 현재 현업에서 관행은 매도처 개업공개사 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해 놓으면 매수처 개업공개사가 그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전자서명만 하면 돼요. 만약 그런데 매수처 개업공개사가 60일 이내 전자서명을 안 하면 매도처 개업공개사 작성을 해서 제출한 개업공개사도 처벌받습니다. 둘 다 똑같이. 제가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들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저한테 와서 항의하더라고. 나는 신고서 제출했는데 상대방 측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했는데 왜 나도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냐 이렇게 저보고 항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아닌데요. 저도 강사일 뿐인데요. 이렇게 하고 저한테 항의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쨌든 둘 다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도 측 개업공개사가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했으면 매수 측 개업공개사한테 확인해가지고 빨리 서명 날인 하라 하고 안 했으면 60일 되기 전에 계속 독촉해야 되겠죠. 그래도 60일 59일까지 안 하고 있으면 그때는 사유서 제출해가지고 단독으로라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버리면 둘 다 처벌받아요. 60일 넘어버리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신고 대상물입니다. 토지, 주택,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일반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을 2017년 1월 20일부터 확대했다. 자, 확대했는데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매매계약. 처음부터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했습니다. 부동산이란 뭐라고 했어요? 토지 건축물이었죠? 매매계약만 신고합니다. 임대차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교환계약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게 신설됐습니다. 2017년 1월 20일부로 신설됐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리언 공공주택특별법 디귿 도시개발법 리얼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 미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비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옷, 주택법, 이영, 택지개발촉진법 이 8개의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2017년 1월 20일부로 신설됐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아파트 처음 분양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아파트 분양받아서 전매할 때만 부동산 거래 신고했거든요. 지금은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도 처음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건설회사에서 그 시공사, 시행사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둘 다 처벌받으니까. 그래서 아마 서명 날인, 자필 서명만 하라 하겠죠. 그 분양받은 사람한테는, 수분양자한테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그냥 그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게 대량 물건 신고하는 게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따로 그 시스템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물론 서명 또는 날인은 그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도 해야 되겠죠. 제출은 아무나 해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이 제출해도 상관없거든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되고요. 272페이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조금 전에 봤던 그 8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니언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계약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주택법은 있는데 이 8개 법률에 보니까 건축법은 없죠. 그 무슨 말이냐면 29호 29세대까지는 건축법을 적용받고 30호 30세대가 넘으면 주택법을 적용받죠. 그래서 아파트는 분양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지만 빌라 같은 거는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겠죠. 근데 빌라 같은 거는 현실적으로 다 지어놓고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현실적으로 아파트는 선분양을 하잖아요. 미리 아무 건물도 없는데 분양을 하지만 빌라 같은 거는 건물도 없는데 분양하면 분양받을 사람 별로 없잖아요. 공신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받는 분양권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분양권 상태일 때. 자, 그 다음에 273페이지 신고기한과 신고간청입니다. 신고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인데 이게 30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계약일로부터 60일 가볍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토지, 주택, 그 토지, 주택,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게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신고간청은 신고간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고요.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물론 이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에서는 무조건 자치구의 구청장이 한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해당 관청입니다. 양가로 4번 신고 필증 교부와 검인 의제 등입니다. 신고 필증 교부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이게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2017년 1월 20일 되기 전에는 적시였습니다. 적시. 적시가 아니라 지금은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적시는 이유야를 불문하고 적시고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이 지체 없이입니다. 동그라미 2번 검인 의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농지 취득자익 증명은 부동산 거래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해도 농지라면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 신고해야 될 사항이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13번에 있습니다. 정리 프린터 13번에 보면은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아홉 가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교과서하고는 이 프린트하고는 순서가 좀 다르게 돼 순서만 다르게 돼 있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프린트 13번을 한번 볼까요? 13번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인데 입이 뭐냐면 실입주 여부, 그 다음에 자가 자금조달 계획인데 바뀐 게 2018년 12월 10일 날 개정된 게 증여받은 것, 상속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대출이 있을 경우 기존 주택 유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일지구 안에 있는 3억 이상 주택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과 실입주 여부를 기재해야 됩니다. 편법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인데 그 다음에 입자는 했고요. 실종은 뭐냐면 실은 실제 거래가격, 조건, 종은 부동산 등의 종류, 중개인 할 때 중은 개업공인 중개사, 그 다음에 개는 계약 체결일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인 할 때 인은 인적사항입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기한 할, 그 다음에 기소할 때 기는 조건 기한이고 소는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등의 소재지입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아홉 가지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투기과일지구 3억 초과가 아니라 3억 이상 주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
274페이지 그 양가로 6번에 있는 거 이거는 지금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 지금 현재는 60일이 내신 건데 이게 30일로 바뀌면 내용이 또 이 부분이 바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바로 275페이지 안 바뀌면 다시 시험 보기 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입니다. 즉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은 전자문서가 있고요.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방문신고 또는 신고서 제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100% 전자문서로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 방문하려고 하면 지금 실거래가격 신고를 해도 의뢰인들한테 돈도 못 받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차비 들여가지고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인터넷에 홈페이지에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터넷에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치면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빈칸에다가 입력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는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전자문서는 대리인은 안 됩니다.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있어야 됩니다.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전자문서는 신분증 대신에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방문신고도 역시 본인이 할 수 있고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고 본인이 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신분증.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 신분증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신고서는 제출해야 되겠죠. 모든 신고는 그 신고서는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무소 이전이면 사무소 이전 신고서, 휴폐업 신고면 휴폐업 신고서, 그건 당연히 들어가니까 시험에 당연히 들어가는 건 묻지 않아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신분증 가지고 가면 된다고 신고서만 제출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방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리하는 것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대리할 수 있는데 보조원은 대리할 수, 대행할 수 없습니다. 제출을 대행하는 건데 제출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이거 지금 신고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신고서 제출하는 방법이에요. 신고서 제출하는 방법. 그럼 현실적으로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 봤습니다. 저는 뭐냐면 거래 당사자 직거래한 경우는 법무사가 대리합니다. 왜냐하면 법무사들이 등기 신청할 때 등기소에 이걸 제출해야 되거든요. 등기소에 신고 필증을 같이 제출해야 되잖아요. 등기할 때. 그래서 법무사들이 대행합니다. 법무사들이 대행할 때는 신고하러 가는 사람 대리인,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 대신에 법인 인감증명서 있으면 됩니다. 저도 그 옛날에 중개업을 할 때 비싼 거 20억, 50억 이런 거 사는 거는 거의 다 법인하고 거래 많이 해봤어요. 즉 매수인이 법인이었어요. 제가 그 중개를 했을 때. 그 알고 보니까 뭐냐면 그 평택이나 이런 데 경기도 같은 데서 수용돼 가지고 몇백억 보상 받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임대업이라고 돼 있고 사업 목적은 법인인데 실제로는 사위가 대표이사고 그냥 장모님이 그 회장이더라고요. 돈 왜 그렇게 법인 만들겠어요? 경비 처리하기가 쉽잖아요. 법인이면 직원이 여러 명 있잖아요. 이사 뭐 감사 있으니까 그 사람도 월급 나가고 그 다음에 임대도 법인한테 임대 주는 것도 그 개인 사장
자기 그 건물 사가지고 자기 회사한테 임대주는 거예요. 그래가 임대료 엄청나게 비싸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 많이 들어가잖아 법인이. 그러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세금 낼 것도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 개인이 하면 그런 거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돈이 아주 많으면 법인 만드는 게 더 낫다고요. 경비 처리하기가 더 쉬워요. 뭐 옛날에 뉴스에 보니까 우병우 전 수석도 뭐 가족 회사 만들어 가지고 부동산 관리한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부동산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법인 만들었더라고요. 아마 비용 처리하기가 쉬워서 그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법인인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인이 법인이어 가지고 그냥 그 법인 인감증명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사업자 등록증만 보고 계약서를 썼는데 왜냐면 매수인이 사기칠 일은 거의 없잖아요. 매수인이 돈 내면서 사기칠 일은 거의 없죠. 만약 법인이 매도인이면은 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 다 떼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본인이면 매수인 매도인인데 거래 당사자가 이 매도인 매수인 두 명 거 다 위임장 받을까요? 둘 중에 한 명만 받을까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한 명 것만 받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출을 지금 뭘 대행하느냐면 제출을 대행하는 거예요. 제출. 제출은 한 명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명 것만 있어도 돼요. 위임장은. 물론 이게 제가 법무사 하는 걸 봤는데 그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거래 당사자 두 사람 거 도장을 다 찍어요. 제출은 위임장이 이건 제출하기 위한 위임장이거든요. 그래서 위임장은 한 명 것만 받더라고. 매수인 것만. 근데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되고요. 중개보조는 안 되고 소속공인계사는 대행이 가능한데 소속공인계사는 대행하려면 소속공인계사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장이나 등록증 사본 같은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속공인계사 주민등록번호만 치보면 소속공인계사라는 게 다 나타나잖아요. 고용신고가 돼 있다면. 그래서 굳이 위임장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위임장 돼가지고 하면 번거롭잖아요. 그 법무사들도 법무사 사무장들은 그냥 가서 등기신청 서류 위임장 없이 막 내거든요. 그 마찬가지 소속공인계사도 별 만약에 여러 번 신고하러 갔는데 갈 때마다 위임장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소속공인계사는 신분증만 소속공인계사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하는 사람도 없어요. 전부 전자문서로 합니다. 개업공인계사의 경우는. 자, 이 내용이 276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78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을 보니까 오른쪽 맨 위에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처리 기간이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된다 했죠. 적시가 아니고 옛날에 적시였는데. 그 다음에 278페이지 맨 밑에 그 서명 또는 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지금 이렇게 3명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3명 다 서명 또는 날인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즉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 두 명만 서명 또는 날인하고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고요. 중개거래란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밑에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세 명이 있지만 세 명 다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는 없다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매도인 매수인만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79페이지 그 유의사항. 이게 유의사항 여기서 시험에 한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서식이 시험에 서식이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요. 한 문제 이상 출제되는데 가장 중요한 서식이 확인설명서 서식,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이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과거에. 자, 그 유의사항 5번을 보면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 또는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 대상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네, 입주권, 분양권은 부가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분양권이면 예를 들면 옵션 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발코니 확장 비용이라든지 시스템 에어컨 비용 이런 거 있죠. 거기 보면 부가가치세 다 포함되어 있죠. 그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 살다가 5년 10년 된 거 팔 때 그 부가가치세
포함된 거 아니잖아요. 그냥 5억이 뭐 5억이죠. 그래서 등기하기 전에 거래할 때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적고요. 등기되고 난 부동산 거래할 때는 부가세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고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라는 말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세 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 있고요. 또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가금 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요. 그 환산보증금 계산할 때는 부가세 포함이냐 제외냐 이게 문제인데, 월세 곱하기 100 할 때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돼 있으면 부가세 뺀 금액이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월세 100만 원이라고 돼 있으면 그냥 포함된 금액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까지 나와 있어요.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라는 게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0페이지 부동산 거래 해제 정정 변경입니다. 해제 정정 변경. 해제 정정 신청. 해제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가 있는데, 정정 신청은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법정 서식이 없다. 변경 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모두 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현재는. 근데 이것도 하여야 한다로, 해제됐을 때는 해제 신고 하여야 한다로 지금 바뀔 예정입니다. 9.13 부동산 정책에 바꾼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제 신고는 하자고요. 왜냐하면 이게 해제 신고를, 문제는 자전거래, 인터넷에 치보면 자전거래로 악용될 수 있다. 자전거래가 뭐냐면 주식에서 자전거래라는 말 많이 쓴답니다. 즉 시세가 10억짜리 집인데 팔아먹으려고 15억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거예요. 해놓고 해제 신고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 거래한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 그게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거래 사례가 되겠죠. 그럼 시세가 15억, 10억밖에 안 하는데 15억으로 거래된 거 있으면 이거 두 달 전에 15억에 거래됐다. 금매로 13억에 팔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1억만 더 깎아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12억에 예를 들어서 거래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제됐을 때는 해제 신고하라는 이야기예요. 안 하면 앞으로 처벌 규정까지 나와 있어요. 만드는 걸로. 근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공인중개사 이 관련 법이. 근데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해제 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악용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해제를 안 해. 실제 거래도 안 해놓고 거래한 것처럼 신고해버리고 해제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데 실제 거래 가격인 것처럼 나타나겠죠. 검색을 하면 그 해제 신고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정정 신청은 법정 정정 신청이라는 것은 오타 고치는 거예요. 오타. 면적을 100제곱미터인데 가령 1000제곱미터라고 동그라미를 하나 잘못 적었으면 이 고치는 게 정정 신청입니다.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변경 신고는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정정 신청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4번에 있습니다. 거기 표 위에 280페이지 표 위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로 안에. 그 가로 안에 그 지워버리세요. 전자문서 안 됩니다. 정정 신청은. 왜 정정 신청은 전자문서가 안 되냐 하면 신고 필증에다 정정상을 기재해서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법정 서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로 안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거 지워주세요. 280페이지 박스 표 위에 보면 동그라미, 이번에 동그라미 기억 맨 뒤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 가로 안에, 그 가로 안에 있는 것만 지워주시라고요. 네, 지우라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 되는데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 안에 있는 것만 지우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정정 신청해야 되는 게 주지사 종목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주지사 종목.
주소, 거래 지분,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건축물의 종류, 지목입니다. 지목, 주지사 종목, 중개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정정할 수 있는데요. 다만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및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는 해당자만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거래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정정하려면 주지사 종목,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지는 거래 지분 비율, 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종은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토지의 종류는 정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마번에 보면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입니다. 그래서 정정 변경이 모두 다 되는 것, 정정 변경 둘 다 가능한 것,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면적,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이 세 개는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정정 변경이 모두 다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0페이지 변경신고입니다.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내용이 변경되어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전에 밑줄 치시고요. 등기신청 전에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등록관청을 신고관청으로 고치십시오. 오늘 정호표 내드렸죠? 거기에 있어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신고관청으로 고쳐주시고요.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계약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 없이 거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된다. 따라서 면적 변경 없이 거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러 가야 되니까. 첨부해서 가야 되니까. 자, 281페이지 정정신청.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15번에 있는데 지분변경 도면가기, 15번에 보면 지분변경 도면가기, 우리 281페이지하고는 순서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지분할 때 지가 뭐냐면 거래지분 비율, 분은 거래지분이고요. 변경할 때 변은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할 때 도는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그 다음에 면은 거래 대상 부동산의 면적, 가는 거래 가격, 기는 계약 조건 또는 기한,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은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되고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는 281페이지 박스에 거기 4번, 아번에 있는데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경우 변경이고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예를 들면 매수인이 3명입니다. A, B, C 3명인데 2명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변경신고가. 그런데 4명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신고가 안되고 추가되는 경우는 새로 D는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가로 안에 거기 281페이지 박스 안에 4A에 보면 가로 안에 있는 걸 주의하시라고요. A에 보니까 거래 대상 부동산 등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것은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양가로 3번 금지 행위 등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10문제 빨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